여러분, 네일 그랜마를 사랑해 주세요. 네일이즈와 네일로 빛나는 샤이니스의 채널 네일 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봄이 왔는데 우리 네일아트의 기술에 그라데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젤 컬러로 폴리쉬 젤로도 또는 통젤로도 브러쉬를 사용해서 내장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을 아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 스펀지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라데이션은 아마 우리가 네일아트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기법이 그리고 대중적인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선영 제자를 불렀냐면 요즘 참참참 기법이라고 하는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막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빨리 우리 그랜마에서도 알려드려야지. 그리고 또 유튜브로 남겨야 이 기법이 오래오래 유지가 되잖아.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또 그걸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참참참 기법이라는 기법을 하게 된 거야? 제가 포니젤로를 이용을 해서 정말 많은 세로 그라데이션을 했었는데 중간에만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로로 중간에? 네, 이렇게 컬러가 있고 그 가운데 중간 또 다른 컬러로 넣어보고 싶어서 생각을 해본 게 이 참참참 그라데이션 방법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샌드위치 네.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더라고? 맞아요. 샌드위치가 빵과 빵 사이에 속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색깔이 달라서 샌드위치 그라데이션이라고도 해요. 그 지금 너가 손톱에 하고 있는 게 있잖아. 네, 네. 컬러와 컬러 사이에 다른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네, 네. 그 컬러의 경계가 무너져서 네.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긴 손톱에 되게 예쁘단 말이지. 네. 짧은 손톱에도 예뻐? 네. 짧은 손톱에 해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요. 그 샌드위치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참참참 기법이 들어간단 말이야? 맞죠. 이것을 또 참참참 그라데이션이라고도 한다고 네. 요즘 인스타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맞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브러쉬가 이렇게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어지니까 참참참 기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야? 네네. 선영이가 이게 참참참 기법입니다. 이게 아니고 네네. 보여주다 보니까 들어온 손님들이 네. 모두 함께 이건 참참참이다. 네네. 이렇게 됐단 말이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네. 너무 신기해서 오늘 보니까 내 책상에 네. 젤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색깔이 마침 이런 색감이랑 되게 잘 맞죠? 색깔이 이렇게 아래 위로 네. 색깔이 같고 중간에 다른 컬러인데 경계가 살짝 무너져 버린. 난 이게 네 손톱 보고서 어머머머 이거 선영이 손톱하고 너무 똑같잖아. 그러면서 앙 하고 다 먹어버렸네. 아, 맛있더라고. 정말 맛있더라고. 네네. 정말 이 손톱이 색깔이 새콤달콤한 이런 색깔을 사용하시면 네. 봄철에 굉장히 활기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이 젤리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그라데이션 해볼 네일도 약간 트로피칼 열대야가 생각나는 굉장히 색색하고 예쁜 그라데이션을 우리가 완성해 볼 거예요. 아, 정말? 네. 아, 그리고 파스텔로도 되게 예쁘던데, 파스텔 컬러도. 맞아요. 화이트 들어가도 되게 예뻐요. 화이트 들어가도. 네. 여태까지 그라데이션 하면 누드 컬러, 연한 컬러, 시럽 컬러 이런 것들로 그라데이션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참참참 기법은 아주 선명한 색깔로도 완벽하게 네.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얼룩 없이. 맞아요. 쉬워 안 쉬워? 엄청 쉬워요. 그러면 오늘 내가 따라 할 수 있어? 당연하죠.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네. 제가 할 수 있으면 이거를 보신 모든 분들은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한번 참참참 그라데이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까까와 함께 도전! 도전! 선영이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제 손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열대야 여름이 생각나는 아주 화려한 느낌의 컬러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형광 색깔들로 그라데이션을 해볼 건데 이렇게 위아래와 그 다음 가운데 색깔이 다른 걸 저희가 샌드위치 그라데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법이랑 투톤으로 저희가 표현하는 방법까지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참참참 그라데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그럼 카누
팝콘 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팁을 미리 만들어서 보고 바로 따라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네, 요거 팁이 되게 탄성이 좋아서 지금 팁이 두 개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거를 한 번에 잘라도 크랙이 안 갔네요.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잘라도 두 개인데 크랙이 안 가요. 그러네. 워낙에 콘팁 자체의 재질이 맞아요. 있고 탄성이 있어서 유연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쌍둥이를 컬러 차트 만들 때 한꺼번에 자르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영아, 네. 두 개 한꺼번에 잘라서 나도 한 세트 줘. 알겠습니다. 잘라드릴게요. 짠! 이렇게 쌍둥이들이 나왔죠? 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아트 작업을 해볼게요. 우리가 한층 더 심화된 샌드위치 그라데이션 들어가기 전에 투톤 그라데이션을 먼저 배워볼까요? 네. 저는 고정력이 있는 통제를 이용을 할 거고요. 연보라랑 화이트 컬러 두 가지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 소녀소녀 하겠다. 아, 엄청 손이 깨끗하고 예뻐 보이는 컬러일 거예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할 때는 두 가지 정도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폭이 넓고 긴 브러쉬가 그라데이션 할 용의 브러쉬이고요. 아래 두 번째랑 세 번째 는 컬러를 바를 브러쉬인데요. 가장 밑에 있는 거는 보통의 컬러를 바르는 브러쉬이고 조금 더 힘을 빼고 컬러를 발색 있게 바르고 싶어 하시면은 조금 더 길이감이 있는 두 번째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더 편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브러쉬가 손에 익어서 좀 편한 것 같아요. 맨 밑에 있는 요 브러쉬 말하는 거야? 네네네. 그랜마님은 어떤 걸로 해보시겠어요? 나도 손에 익은 맨 밑에 있는 브러쉬로 해볼게.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이제 컬러를 한번 도포를 해볼게요. 먼저 연보라색의 컬러를 손톱의 반절 이상이 되도록 약 3분의 2 정도 컬러를 발라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메인 컬러고 화이트가 프리지 부분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부분이구나. 네네. 끝으로 갈수록 더 밝아지는 화이트 그라데이션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래쪽에는 화이트 컬러를 한번 도포해볼게요. 이거 아주 적당히 바르는 것 같아. 네, 너무 많이 바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적게 바르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힘 빼고? 네. 지금 보면은 이 경계선도 또렷하게 라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라데이션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브러쉬에도 젤을 같이 머금은 상태에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브러쉬에다가 젤을 한번 먹여볼 거예요. 컬러들을 조금씩 파레트에다가 떠서 놓을 거예요. 아, 작은 공아리는? 이렇게 덜은 상태에서 이 브러쉬에 반절씩 컬러를 일단 묻혀주세요. 기름이 졸졸 흐르네. 브러쉬를 세워서 반절에다가 연보라 컬러를 충분하게 묻혀주시고요. 나머지 반절에도 화이트 컬러를. 포크아트 기법의 더블로딩 기법이다. 맞아요. 더블로딩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해볼 거예요. 네네네. 좋아요. 브러쉬에 젤들이 잘 먹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더블로딩을 해주세요. 파레트에 먹이지 마시고 붓에 먹여주세요. 네, 브러쉬에 양보하세요. 이때 브러쉬에 젤이 넉넉하게 묻어있지 않으면 브러쉬가 갈라지면서 선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먹여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 저번에 누가 그랬더라? 브러쉬가 한 면이 되도록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먹여주라고. 네네.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한 면이 되도록 이렇게 충분하게 먹여주세요. 이렇게 먹여놓은 상태에서 미리 발라놨었던 팁을 지금 이거 큐어 안 한 거야. 네, 맞지? 큐어 안 한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안 되지. 끝나요, 그러면. 끝나지. 그라데이션 못 만들지롱. 못 만들지롱. 브러쉬를 보면 연보라 색깔이 묻어있는 쪽이 있고 화이트가 묻어있는 쪽이 있죠. 이 색깔의 방향을 잘 보고서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보라색은 보라색에, 흰색은 흰색에. 그렇죠.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큐어 안 한 상태에서 이 브러쉬는 좌우로 스피드하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참참참으로. 참참참. 참참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끝에 쪽이랑 잘 터치를 하도록 움직여줄 거예요. 네. 참참참참참참. 네. 약간 참참참이 아니라 참참참참참. 이런 느낌으로 조금 스피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오, 이미 그라데이션이 됐어. 네, 자연스러워졌죠. 네. 근데 원콧에 약간 결이 지거나 발색이 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약간 배경을 만들어주는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만드셨다면 큐어링하고 두 번째 때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네, 30초 하면 되겠지? 네.
묽은 클리어 젤로 한번 덮어서 입체감과 강도를 한번 표현해 줄 거예요. 아트도 보호하고. 네, 그렇죠. 적당량 해서 원콧을 발라주시고요. 큐어링은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정도 큐어링 할게요. 아트와 아트 사이에 묽은 클리어 젤을 바르는 거는 모든 네일 아티스트들이 잘 지키는 것 같아. 맞아요. 아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 손에 했을 때 유지력도 확실히 높여주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은 컬러만 발라도 산 사이에 묽은 젤을 좀 발라주는 기법이 있으시죠? 표면에 끈적끈적한 미경화 젤이 남아있죠? 이거를 한번 닦고 두 번째 그라데이션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미경화 젤을 안 닦고 사이사이 베이직실이나 클리어 젤을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왜 오늘 선영이는 미경화 젤을 닦았어? 아트를 하다 보면 미경화 젤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미끄러운 미경화가 남아있으면 참참참을 했을 때 컬러가 좀 씻기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정력과 발색을 위해서 미경화를 닦고 할 거예요.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라데이션 했던 과정을 한 번 더 똑같이 반복을 해볼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연보라 컬러를 약 3분의 2 정도, 나머지 부분에도 화이트 컬러를 발라볼게요. 아까 우리가 더블로딩 했었던 판에다가 다시 한번 이 브러쉬 젤을 잘 먹여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좌우로 가볍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컬러가 섞이는 게 보이도록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짠! 촉촉도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아,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이 그라데이션 기법이 너무 쉽구나. 네, 그냥 옆으로 좌우로만 참참참 해주시면 완성됩니다. 큐어링 하고 이제 탁 발라볼게요. 네. 미경화가 남지 않는 삽질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 진짜 예쁘다. 엄청 고급스럽죠? 참참참 그라데이션 많이 하면 좋겠어. 정말 간단해서. 간단하지만 브러쉬 터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네. 박수. 박수. 투톤인데 샌드위치 그라데이션. 빨리 보고 싶다. 네. 기대만빵. 저는 약간 이런 민트 컬러랑 핑크 컬러를 팔레트에다가 조금 덜어놔 볼게요. 그럼 어떤 걸 중간색으로 할 거야? 중간색을 연초록을 넣고 위아래를 핑크로 넣어볼까요? 그래. 하얀색이 가까운데 있는 색깔이 아, 좀 살색이랑 비슷한 색이면 더 예쁘지. 손톱도 더 길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컬러를 덜어놓고요. 우리가 가운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손톱을 3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으로 나눴을 때 네. 1번과 3번이 같은 컬러가 들어가고 중간은 다른 컬러를 도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지점에다가 핑크톤을 이렇게 바르고요. 3지점에다가 나머지 핑크도 이렇게 발라주세요. 네. 두껍게 바르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두꺼우면 약간 결질 수가 있으니까. 네, 두껍지 않게 바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연두 컬러도 그냥 중간에 컬러가 들어갔다 이 느낌만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중간에 컬러가 들어갔다. 네, 들어갔네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잘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네. 가장 폭이 넓고 길이감이 긴 플랫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세워서 반절에다가 핑크 색깔 넉넉하게 묻혀주시고 나머지 반절 쪽엔 초록색을 넉넉하게 묻혀주신 상태에서 브러쉬에 먹여줍니다. 먹여서 더블로딩 해주세요. 이때 브러쉬가 젤을 충분히 머금어서 갈라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렇게만 색깔을 놔도 너무 예쁘다. 브러쉬 색깔을 잘 맞추고 네. 참참참 참참참 왔다 갔다. 네, 이렇게 살짝 가볍게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끝이 네. 나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맞춰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볍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참참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경계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만 가볍게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지금은 살짝 네. 얼룩이 있는 것 같으나 신경 네. 쓰지 마세요. 이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대략적인 배경 느낌만 살려주고요. 첫콧 때 네. 예쁘게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만 만들어준 상태에서 큐어링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할게요. 마찬가지로 묽은 클리어 젤을 이용을 해서 입체감과 손톱의 단단함을 나타내줄 거예요. 너무 얇지 않게 그냥 보통 정도로 도포를 하고 큐어링은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할게요. 미경화 젤을 젤 클렌저를 이용을 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 그라데이션 과정을 한 번 더 우리가 반복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투콧도 큐어링 잡아줄게요. 너무 예뻐. 그라데이션이 금방 됐어. 한번 재미있는 그라데이션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겠는데요? 짠. 네온 그린하고 네온 옐로우 사용해볼게. 나는 색깔 너무 좋아요. 진한 것이 가장자리로 들어가고 좀 밝은 게 가운데로 하는 걸로 해볼게. 오, 네. 한번 도전. 브러쉬에 앞뒤로 잘 먹인 후에 하나의 면을 만들고 중간을 먼저 이렇게 바를게. 이때 많이 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 네, 너무 많이 하면 결질 수도 있으니까. 얇게 발랐어 정말. 네. 그다음에 브러쉬를 좀 닦아주고 형광연두 이것도 먹여주고 밑에를 완전히 밀착해서 하지 말고 선을 좀 띄워도 된다 그랬지? 네. 아까 발라진 거랑. 네. 컬러랑 컬러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블렌딩 된 컬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조금 간격을 있게 띄워주셔도 좋아요. 나는 살짝 있게 띄워준 거니까. 네. 이것도 좀 얇게 바른 거거든, 그지? 네. 적당량 잘 바르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할게. 네. 자, 이제부터 브랜딩 하겠습니다. 더블 로딩. 브러쉬 앞뒤에 거의 전체적으로 묻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더블 로딩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위에는 노랑, 밑에는 연두 왔다 갔다 참참참.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정말 브랜딩이 잘 되더라고. 맞아요. 부드럽게 잘해주세요. 자, 이제 위에 갈게. 네. 원콧은 뭐 결지거나 조금 어느 쪽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 네. 빠르게 해서 넘기는데 일단은 좀 그라데이션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1차 큐어링 30초 할게요. 얇은 클리어 젤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배운대로 하는 거야. 맞아요. 너무 예뻐요. 벌써. 벌써 예뻐요? 네. 이때 얇은 클리어 젤 바르고 미경화 닦았나 안 닦았나? 닦아요. 닦아? 네. 그럼 닦고 이 상태에서 미경화를 닦아주면 조금 더 컬러의 발색이나 고정력을 더 나타내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컬러를 도포하겠습니다. 2차 보니까 달랐고요. 네. 이렇게 놓고. 네. 다시 한번. 자연스러워지겠습니다. 네. 오, 경계가. 오, 경계가 잘 없어졌죠. 네. 네. 그러면 위에도 하겠습니다. 네. 이 방법이 그라데이션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만 하면 알아서 경계가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잘 됐죠? 너무 예쁩니다. 야, 정말 색깔별로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어. 네, 다양한 컨셉으로 그라데이션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논 와이프 탑젤을 듬뿍 바르겠습니다. 네, 열대야가 생각나는 너무 멋있는 색깔의 그라데이션인데요. 오, 나 이 색깔 너무 하고 싶었어. 아, 예쁘다. 여기다 이제 네. 뭐 흰색 베이지 꽃 같은 걸 조그맣게 자잘하게 그려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큐어할게요. 네. 너무 예뻐요. 짠! 짠! 와, 진짜 예쁘다. 아,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게 잘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오늘 처음 입은 거고요. 네. 진짜 그라데이션 제가 이렇게 쉽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겠네요. 저 강추하십니까?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그 딱 두 번 한 거거든요. 네. 첫 번째 했을 때는 아, 이렇게 얼룩이 져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묽은 클리어 젤 깔고 미경화 젤 닦아내고 네. 노란색, 연두색 다시 한번 도포해서 참참참 하니까 너무 예쁜 그라데이션으로 완성. 후딱 나오네요. 아, 이거 정말 색깔별로 만들어 봅시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샌드위치 그라데이션 해보았습니다. 오늘 선영이와 함께한 참참참 그라데이션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예쁘게 그라데이션 만들어 보세요. 우리 함께 참참참 그라데이션. 안녕히 계세요.